할 때는 이제 벽 같은 거나 봉 있으면 그거 잡고 이제 연습하는 게 좋아. 그리고 오케이. 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상체에 힘이 이제 그러니까 빼야 되는 거야. 팔에 그냥 이렇게 인덱스 이렇게 빼서 양손에 계란을 쥐고 있다 생각해. 아. 힘을 조금이라도 주면 그 계란이 깨지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랑 똑같이 여기에 힘을 좀 주게 되면 이제 중심이 흐트러져서 한쪽으로 이제 방향이 쏠리게 되면서 넘어지게 돼. 첫 번째 이제 상체에 힘을 다 빼고 두 번째 여기 하체에다가 이제 힘을 집중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선은 약간 정면에서 살짝 아래로. 아,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앞사람 뒷바퀴 보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상체에 힘을 빼고 시선은 약간 대각선 아래로 보면서 이제 다리에만.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어떤 거야? 이게 중심이 털린다고 해서 절대 팔로 이거 핸들을 방향 꺾으면 안 돼. 아. 방향을 꺾었다간 바로 낙차하거든. 오. 만약에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쏠린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 한쪽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오. 그럴 땐 그냥 팔에 힘을 더 빼면 돼. 진짜 아예 그냥 핸들 안 잡는다 생각해야 되는구나 거의. 그렇지. 이게 한쪽으로 막 이탈하려고 하면 그냥 팔에 힘을 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형 지금 힘 하나도 안 줬거든. 이렇게 탈 수 있어. 오. 야, 내릴 때는 브레이크 이런 거 쓰지 말고 브레이크 써도 안 돼. 내릴 때가 자연스럽게 속도 뿌리면서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 오. 잘하네. 재밌다 이거. 계속 그렇게 밟아. 잘하네. 그대로. 계속. 야, 씨. 이 정도로 끝나. 야, 이 새끼 뭐야 이거? 간다. 오케이. 제일 쉬운 거야. 내가 다 타고 있어. 손아 빨리 해볼까요? 아니 꼼은 자연스럽게 타봐. 타다가 좀 약간 삘이 느껴졌을 때 뭐 속도를 안 내보든지. 되네. 오. 그 앞에 테이프 돌아가잖아. 그거 보면서 이제 네가 중심을 찾으면 돼. 앞타이어 바라먹긴 하네. 여기서 보니까 눌리네. 자기 부어오는데. 그래도 형이랑 막 그냥 좀 기대프거든요 저게. 족밥이죠. 드롭 싹 하면 달려도요. 잠깐만 피합니다. 아니 뭐 그것도 있네. 애가 허벅지가 졸라 굵어. 다들 아, 터질 듯해. 집에서 마실로 타기 진짜 딱 좋잖아.
요. 맞긴 할 수 있네. 빠이.